안녕하세요. 영자론 쌤 기초 문법 제3권 18장 마지막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츠 프랙티스와 종합 문제의 이제 푸실 차례인데요. 자, 첫 번째 라츠 프랙티스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두 문장을 연결시켜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관계대명사를 써라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문 보시면은 I saw a girl. 나는 소녀를 봤습니다. She is cute. 그녀는 아름답습니다. 아, 그녀는 귀엽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반복이 되는 게 뭔가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A girl이랑 she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이 이제 선행사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쓰입니까?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saw a girl who is cute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a cat. 자, 고양이가 있어요. It plays with a dog. 개랑 놀고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게 뭐죠? A cat이랑 it입니다. 그러면은 there is a cat. 자, 앞에가 고양이, 즉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나 동물 보셔야 되니까 which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주어로 쓰인 거잖아요. 그죠? There is a cat which plays with a dog로 연결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입니다. I know someone. 난 누군가를 압니다. His car is big. 그의 차는 큽니다. 자, 뭐예요? 나는 차가 큰 난 누군가를 압니다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게 뭡니까? Someone과 his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I know someone 쓰시고요. 소유격이니까 whose car is big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3번입니다. She has a friend. 그녀는 친구가 있어요. She lives in Thailand. 그녀는 Thailand에 삽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타일랜드에 사는 친구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a friend와 she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she has a friend 주격이죠. So who lives in Thailand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요. I have a puppy. 나는 개 한 마리가 있어요. It is just born. 그는 막 태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막 태어난 강아지를 한 마리 있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러면 I have a puppy. puppy랑 it이 같으니까 주어의 기능이죠. So which is just born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5번입니다. My dad bought a car. 자, 아빠가 차를 샀어요. He likes it.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자, 그럼 뭡니까? 우리 아빠는 산 그 차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아빠는 좋아하는 차를 샀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뭐가 연결이 되는 겁니까? A car이나 it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it이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목적격으로 연결해 줘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my dad bought a car which he likes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면 아빠는 이제 좋아하는 차를 샀다라는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likes로 쓰인 거는 현재로 쓰면서 이제 평소에 좋아하는 차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which로 연결을 해줘서 which he likes로 써주면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I like the pants. 나는 팬츠를 좋아해요. 근데 I bought them 10 years ago. 나는 10년 전에 그것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됩니까? 나는 10년 전에 산 그 팬츠들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 팬츠를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연결되는 겁니까? The pants랑 them이 연결되는 거죠. 목적격으로 써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I like the pants which I bought 10 years ago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정답지에 보시면 these라고 써있죠? these가 아니라 그냥 더 쓰시는 거세요. 이거 고쳐주시고요. 자, 7번입니다. Mom has some cups. 엄마가 컵을 갖고 있습니다. They're useful. 그것들은 유용해요. 컵들이 유용한 거죠? cups와 they가 연결됩니다. 주어니까 주격으로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Mom has some cups which are useful로 연결이 되겠어요. 그죠? 7번은 어떻게? Mom has some cups which are useful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There we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They saw the car accident. 그들이 그 차 사고를 본 거죠. 자, 사람들이 they예요. 그죠? 두 개가 연결됩니다.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격으로 연결을 합니다. There were many people who 주격이니까 그죠? 주격 who saw the car accident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I have no evidence. 나는 증거가 없어요.
It is helpful. 그것은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뭐야? 도움이 되는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evidence랑 is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I have no evidence. 주격. Which is helpful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감이 오시죠? 마지막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trees were burned. 많은 나무들이 탔어요. They were over 100 years old. 100년은 넘었습니다. 자, 뭐가 연결이 됩니까? Many trees가 they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they가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주격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 100년은 넘은 나무들이 탔다라는 거기 때문에 many trees 한 다음에 뭐 they나 which를 써주겠죠? They that were over 100 years old were burned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쭉 쓰시고 연결하시는 게 아니라 many trees 뒤에다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many trees that 혹은 which is were over 100 years old 쓰시고 were burned 쓰는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10번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다음 두 문장을 연결을 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거세요. 마찬가지죠? 예문 보시면 I like the movie. It is very interesting. 자, 같은 게 뭡니까? movie와 is 연결해줘야겠죠. 주격으로 쓰였죠? 앞에 선행사는 사물입니다. So I like the movie which 주격이니까 그죠? which is very interesting으로 쓴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구조세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ound a key. 나는 키를 발견했습니다. I lost it 3 days ago. 3일 전에 잃어버렸어요. 자, 반복되는 게 뭡니까? a key와 it이죠? 근데 it이 어떻게 쓰였어요? 목적격으로 쓰였네. 목적으로 쓰였네요. 목적격으로 연결해 줍니다. I found a key which I lost 3 days ago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보시면 선행사가 사물인지 사람인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연결되는 문장에서 주어로 쓰였는지 소유격으로 소유를 나타내는 걸로 쓰였는지 목적으로 쓰였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I got a present. 난 선물을 받았어요. Its wrapper was green. 그 포장지가 그린색이었습니다. 자, 연결되는 건 뭐예요? present랑 it, 그것의 그 포장이 그린인 거잖아요. 그죠? So present와 it가 연결되는 겁니다. So I got a present 하시고요. it 소유격이니까 of which 혹은 whose 써줘야겠죠. whose wrapper was green. 다시 써주시면은 I got a present whose wrapper was green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My son has a piano. 우리 아들은 피아노를 갖고 있어요. 근데 he used it for 10 years. 그는 10년 동안 그것을 사용을 해왔네요. 자, 그럼 뭐가 연결이 되는 겁니까? 피아노랑 it이 연결이 되겠죠. 여기서 it이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그죠? 목적격으로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my son has a piano which he has used for 10 years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I have 5 dogs. 나는 다섯 마리의 개가 있어요. They're on the sofa. 그것들이 소파에 있네요. 자, 개랑 그죠? dogs랑 they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줄까요? 주격으로 받아줘야겠죠? 그러면이 I have 5 dogs which are on the sofa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I saw a car. 나는 차를 봤습니다. 근데 it looked luxurious. 그것은 이제 비싸 보입니다. 라는 겁니다. 비싸 보였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연결되는 게 뭐예요? a car이랑 it이 연결이 되죠? 그럼 I saw a car which 주격이니까, 그죠? which looked luxurious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I saw a car which looked luxurious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예요. I'm with mom. 나는 엄마랑 있습니다. 근데 my friends are afraid of her. 내 친구가 그녀를 무서워해요. 자, 여기서 연결되는 건 뭐예요? 엄마랑 있는데 엄마를 친구가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mom이랑 her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목적격으로 봐주셔야겠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그죠? 그러면 I'm with mom. 나는 엄마랑 있는데 whom 목적격이니까, 그죠? whom my friends are afraid of. of 쓰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of 쓰면 되겠습니다. 혹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I'm with mine of whom my friends are afraid 로 쓰셔도 되겠죠? 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There is a student. 학생이 있어요. 근데 he understands a story well. 그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합니다. 자, 반복되는 게 뭐예요? a student이랑 he가 되겠죠? 그러면 주격으로 받아줍니다. There is a student who understands a story
well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이에요. He talked to someone. 그녀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his house is next to mine. 그의 집이 우리 집 옆에 있습니다. 자, someone이 his를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아, 소유격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she talked to someone whose 소유격이니까 그죠? whose house is next to mine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째. I have dad. 나는 아빠가 있습니다. Mom likes him a lot. 우리 엄마가 그를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럼 반복되는 거는요. dad와 him이죠. 자, 여기서 him이 목적어로 쓰였으니까 목적격으로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I have dad whom my mom likes a lot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I saw a girl. 나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Her hat is very big. 그녀의 모자가 매우 큽니다. 자, 뭐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girl이랑 her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소녀를 보았는데 그 소녀의 모자가 큰 거니까. 그죠? 그러면 소유격으로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 I 어떻겠습니까? I saw a girl 하시고요. 그 다음에 whose hat 그죠? is very big으로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I saw a girl whose hat is very big으로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힘드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말에 맞게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가 언급한 것은 거짓이다. is false. 그러면 그가 언급한 것을 써야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what을 먼저 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면 what 그가 언급한 he mentioned 언급한 것 그래서 what he mentioned is false 그녀가 언급했던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라고 해서 what he mentioned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자, 이것은 이다. this is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what we 어떻게 돼요? what we wish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상자에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Show me. 상자에 있는 것. What is in the box?로 완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는 Show me what is in the box?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영적을 해주셔야 되는 거세요. 그럼 뭐예요? What? I want 로 쓰면 되겠죠. So what I want is happiness 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미래는 사람들이 항상 꿈꾸는 것이다. Future is 미래는 이다. 뭐 사람들이 항상 꿈꾸는 것 그럼 뭐예요? What 사람들이니까 people 항상 always 꿈꾸는 것 dream of 가 되겠죠. of 빼는 거 잊지, of 쓰는 거 잊지 마세요. The future is what people always dream of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말한 것을 믿으신다. 우리 부모님은 믿는다. My parents believe. 내가 말한 것. What I said로 쓰면 되겠죠. My parents believe what I said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다. This is. 이것은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것. What I 생각했던 거 thought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 뭐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전치사 of 쓰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this is what I thought of 쓰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7번은 this is what I thought of로 쓰시면 되고 8번 연결해서 보면은 내 가방 안에 있는 것을 꺼내거라. 자, 꺼내라 take out 네 가방에 있는 것 뭐예요? what is in your bag 되겠죠. 그래서 take out what is in your bag 쓰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공부하는 것은 영어와 수학이다. 자, 내가 공부하는 것을 써야겠죠. So what I studied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그죠? What I studied is English and math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우유는 내가 어제 마신 것이다. Milk is 이다. 내가 어제 마신 것 What I drank yesterday로 쓰시면 되겠죠. So milk is what I drank yesterday로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되면서 what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고요. 자, 보셨다시피 what을 쓰게 되면은 what을 쓰고요. 보통 이제 주어 동사의 어순이 온다라는 거 아마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종합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종합 문제 첫 번째에서 세 번째는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겁니다. 자, 선행사를 보고 이제 찾으시면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I know a woman. 나는 여자를 압니다. 근데 그녀가 can't speak Japanese. 자, 일본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녀가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주격인 거 알 수 있을 거고, 선행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주격이고 선행사를 사람으로 가지는 거 뭐예요? 후가 되겠죠? 2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y family has a dog. 우리 가족은 개 한 마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개가 runs very fast. 매우 빨리 달리는 거죠. 그럼 뭡니까? 개가 지금 선행사로 쓰였기 때문에 동물이에요. 그러면 저 which로 받아줘야겠죠. 주격이기 때문에. 그죠? So which runs very fast. 4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that이 있으면 that 하셔도 되겠죠? 3번입니다. This problem is 이 문제는 뭐이다? I can't solve. 내가 풀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행사가 없어요. 그죠? 이 문제는 내가 풀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려면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를 찾아주셔야겠죠. 그럼 정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인 what을 정답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에서 6번은 다음 두 문장을 관계사를 이용해서 이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를 잘 찾아야겠죠? 네 번째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a woman. 나는 여자를 알아요. She can speak English well. 그는 영어를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되는 게 뭐예요? 뭐 woman과 she입니다. 그러면 뭘로 연결해 줄까요? 여기서 주격으로 주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격의 관계대명사를 찾아야 됩니다. 선행사가 사람이죠? 그럼 I know a woman. Who can't speak English well? 찾으면 어디 있습니까? 4번이 되겠네요. I know a woman who can't speak English well. 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The book is easy. 그 책은 쉽습니다. I read it today. 나는 그것을 오늘 읽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반복되는 게 the book 하고 it이 되겠죠. 근데 it이 목적격으로 써줘야겠네. 그죠? 여기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읽은 책은 재미있다 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the book 다음에 연결해줘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the book 다음에 관계대명사 쓰는 겁니다. the book 타문이니까 which 써주겠죠? 목적격 the book which I read today. 내가 오늘 책은 is easy.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장에서 어떠한 격을 취해야 되는지를 잘 봐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찾는 거 요거 유념하셔야 되는 거세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보시면은 I don't know the thing. 나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I can't do it.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릅니다 라는 문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반복되는 게 뭐예요? the thing과 it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I don't know the thing. 자, 여기서 목적격으로 써줘야겠죠? which I can do가 됩니다. 그런데 없네요. 그럼 뭐예요? 아, the thing which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바꿔쓸 수가 있으니까 I don't know what I can do로 바꿔쓸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the thing which I can do인데 the thing which가 합쳐져서 what으로 써준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세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 7번, 8번이세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세요 라는 문제인데 7번부터 보시면은요. He is the only person. 아, the only 보면은 바로 찾을 수 있나요? 관계대명사 that 써줘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So I wanted to meet. 그는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So that I wanted to meet으로 써주셔야겠네요. 정답은 3번이다. 8번입니다. The doctor. 그 의사, 어떤 의사예요? I worked with. 내가 함께 일했던 그 의사는 딸리죠? loves me much. 나를 많이 사랑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with가 있는 걸로 봐서 뭐예요? 목적격인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목적격인데 앞에 사람이 사랑사기 때문에 who를 써줘야겠죠. 근데 whom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만약에 who가 있다면 who도 가능하세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9번 10번 문장입니다. 자, 두 문장을 알맞은 관계사를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변환시키는 거세요. 자, 우리 많이 했었으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The dress was very beautiful. 자, 그 드레스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Jane bought the dress. Jane이 그 드레스를 샀습니다. 반복되는 거는요, The dress, the dress입니다. 그러면 Jane이 산 드레스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꾸며줘야겠죠. 그럼 The dress 다음에 관계되면서 옵니다. 근데 여기서 목적으로 쓰였으니까 목적격으로 받을 거예요. The dress which Jane bought.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was very beautiful로 연결됩니다. 다시 문장 읽어드리면은 The dress which Jane bought was very beautiful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지막 10번입니다. He is a person. 그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He broke the window. 그는 창문을 깼습니다. 뭐가 연결돼요? 그 person이 그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된? 아, 그가 창문을 깬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자, 창문을 문장이 해석이 좀 이상해지는데요. 어쨌든 he가 지금 연결되는 게 he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문을 깬 그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he 다음에 연결을 시켜줄 텐데 지금 주격으로 쓰여, 주어로 쓰였죠? 그럼 주격으로 연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he 다음에 어떻게 씁니까? Who broke the window is a person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깬 그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좀 말은 이상한데요. 문법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상한 감은 있었는데 이제 10번까지 무난하게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관계 대명사랑 연결되는 관계 부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